하수의 싸움은 테크닉, 고수의 싸움은 아이디어.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의 싸움은 테크닉, 고수의 싸움은 아이디어. 네, 그렇게 뭐 단정지어가지고 딱 얘기를 했지만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사실, 알겠어요. 네.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맞아요. 뭔지 아시죠? 그럼요. 네. 잘 알고 있죠. 그 뭐랄까 조금 할 줄 알고 뭔가를 좀 더 이제 잘하게 되었을 때 그 레벨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는 테크닉에 대한 싸움을 누가 더 잘하냐, 누가 그렇죠. 더 빨리 하냐, 더 화려하게 하냐 맞죠. 이런 맞아요. 싸움이고 그거를 이제 넘어선 싸움은 맞아요. 아이디어. 맞아요. 정말 조금 치더라도 그게 이제 멋있게. 이런 식으로 할 수 그렇죠. 있구나라는 느낌. 그렇죠. 안 했던 거, 누군가 그렇죠. 생각 못 했던 거 맞아요.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딱 하수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하수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딱 그 영역에 지금 막 늘어 실력이 늘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누가 더 빠르게 화려하게 그렇죠. 뭘 더 많이 막 이런 어려운 고난이도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했해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치면 그 영역을 넘어가고 이미 그런 게 다 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맞아요. 거기선 더 이상 누가 더 빨리 치느냐 누가 더 화려하게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뭘 어떻게 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비슷한 거, 편안한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좋은 노래나 실제로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의 곡을 딱 듣고 쳐보지 않으면 딱 들으면 아 저거는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가 안 된다는 안 나오죠, 거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그거의 차이. 그 영역이다. 그렇죠. 그건 약간 운동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뭐 축구라고 쳤을 때 가장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이는 뭐 EPL이라든가 뭐 라리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선수들 그냥 혼자서 공 갖고 뭘 하라 그러면 뭐 드리블이고 슛이고 진짜 다 기가 막힌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싸움이더라. 아하. 아이디어 싸움 수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혼자 냅두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요 진짜. 그렇죠. 이거 치는 사람들도 사실 혼자 냅두고 뭐 치라 그러면 그 못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치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영역이 아닌 데서는 결국엔 아이디어 싸움, 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공감이 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그 방법 네.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음악이라는 실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막 화려한 플레이를 연습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음악입니다만 아, 이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뭐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완결된 하나의 좋은 곡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영역을 벗어나는 무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블루리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인트로 감사합니다. 네, 블루리치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거 받아서 이거 안 하고 좋아요 받아서 네. 예, 이렇게 포장 잘해드렸어요. 자, 왜냐면 블루리치 마지막 시간이니까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고자. 네, 블루리치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연주의 브랜드, 반전주의 브랜드,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국립공원 브랜드 그렇습니다. 오늘은 283A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약간 캥거루 근육, 라이온킹 이런 평가를 받았던 굉장히 주인공 성향이 강한 단단한. 그런 네, 단단한 진짜 건장하고 근육이 빵빵한 그런 느낌의 기타였는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바디가 오케스트라 바디로 좀 줄어들면서 사운드에 변화가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벌크업의 느낌이라면 지금 시간은 좀 커팅의 느낌. 이소룡 같은 느낌. 네, 날씬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조금 다른 사운드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283A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356만 2,500원에 건속가에 할인가 285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5cm 무게 2.14kg 두께는 100mm 9프렛 뒷둘레는 79mm 쉐입은 5타입이고요. 프리미엄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탑에 프리미엄 솔리드 산토스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내추럴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에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버터빈 버튼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의 본넛 너트 너비 44.45mm 에보니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50mm고요. 프렛은 20프렛, 브릿지 에보니, 프리워 스타일 포워드 슈피티드 엑스브레이싱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본인 술도 타 적절하다.
정말 적절하다는 말이 그죠. 딱 맞는 딱 적당하죠. 딱 적당해요. 너무 예쁜 쉐입. 그냥 딱 그 느낌. 딱 정말 딱 적당하네. 와. 아, 좋아요.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딱 정말 자연체 그대로의 어떤 느낌이랄까. 아, 좋네요. 정말 이렇게 딱. 네. 이건 약간 그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져요. 뭐 LG나 삼성 같은 거 TV 딱 나오면 그 아 이게 아, 아 뭔지 알겠어. 지나가는 그 그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싹 드네. 이건 너무 거칠거나 약육강식 이런 느낌도 없고 아니에요. 그냥 너무 편안하고 적당하고 적절하고 딱 좋은 느낌. 딱 적당해요. 싱어송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힐링이 된다 사운드. 싸우는데 자꾸 트러블 하게 되네. 뭔가 자꾸 하게 되네요. 아 사운드가 좋아요. 네. 그냥 정말 적절한 코어, 적절한 배음, 그냥 적절한 이미지, 적절한 그냥 어떤 뭐 EQ잉, 적절한 밸런스. 이거 너무 하면 되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완전히 도시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뭐 목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모든 매력이 한 가운데 딱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정말 좋네요. 맞는 기타 같은 느낌. 네. 좋은데? 뭔가 스탯이 그 모든 영역에서 일정하게 그냥 촥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선수들 왜 그 선수 보면 육각형이죠. 육각형 스펙. 예. 거기에 뭐 페이스, 피지컬, 뭐 패스, 슛, 드리블 뭐 이런 육각형 딱 중앙에서 이 중앙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육각형 캐릭터 완전히 다 잘해. 다 괜찮아. 이게 확실하게 우와 자 우와 좋아 애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포지션에다 넣어놔도 다 할 수 있는 느낌이라 다 되는 느낌이네. 맞아요. 되게 좋네요. 좋아요. 이게 막 성량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베이스가 강하지도 않고 뭐 코어가 강하지도 않고 한데 다 좋은 느낌이에요. 정말 정말 딱 적절한 느낌. 적절하게 다 좋은 느낌. 맞아요. 우와. 그 왜 애들 저기 친구들 보면은 그냥 너무 타고난 그 센스 자체가 좋아갖고 뭔 운동이든 그냥 들려놓으면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를 되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뭘 맞아, 시켜도 맞아. 그냥 다 잘하는 애들이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냥 있어요. 정말 타고난 운동신경과 피지컬을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아요.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이 기타의 장점이 그런 거고요. 단점은 어떤 것 하나에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야마하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딱 써야지 했을 때 약간 그런 제가 약간 처음에 앤더슨 쓸 때 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뭐냐 어떤 장르든 간에 다 90점 이상이야. 근데 어떤 장르든 100점이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총점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기타고요. 하지만 맞아요. 어떤 과목별 1위를 했을 때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캐칭 더 라이트 들려주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캐칭 더 라이트가 정말 이렇게 적절한 느낌. 보통 진짜 화사하거나 아니면 되게 어두컴컴한 느낌에 비치거나 막 이런데 이건 그냥 정말 캐칭 더 라이트 그 자체에다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추럴이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기타네요. 그렇습니다. 자연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이게 그렇다고 목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네. 느낌의 자연체가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타로서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냥 기타라는 영역에서 그냥 딱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특정 뭔가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냥 웰메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웰메이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블루리치의 어떤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 자연체적인, 그 자연적인 그런 사운드와 뭐 그런 대자연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운드 가장 적절하고 밸런스 맞춰져 있는. 그래서 저는 블루블루 리찌리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루블루 리찌리찌. 가장 블루리찌 같은 블루리찌다. 블루블루 리찌리찌. 네. 블루블루 리찌리찌. 어감 괜찮지 않나요? 아, 예, 예. 블루블루 리찌리찌. 네. 블루블루 리찌리찌. 네. 선수 몇 대면? 네, 9.5, 9.5. 올라왔어요. 이건 그냥 대표 선수다. 블루리찌의 그냥 진짜. 대표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BR283A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최고점을 또 받으면서 맞아요. 지난번에 받았던 또 최고 점수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1차전에도 9.5, 9.5가 나왔고 2차전에도 9.5, 9.5가 나온 대단한 브랜드 블루리찌. 네, 앞으로 뭔가 조금 이 100만원대 위에 있는 되게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를 되게 맞아요. 더 좋게 쇄신하는 데 또 일조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번에 또 블루리찌 시리즈 남은 기타들이 혹시나 있다면 또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3차전 보내드리겠고요. 또 재밌는 시리즈 모아서 명호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